중고차 업계의 정설이 있어요. 어떤? 네, 럭셔리카는 중고로 사되 네. 이런 페라리, 포르쉐, 뭐 람보르기니 같은 스포츠카는 절대 중고로 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차주분들이 엄청 조지고다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오늘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네. 차주님께서는 어쨌든 이 스포츠카 람보, 포르쉐, 페라리 다 합쳐서 10대 이상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첫 차는 458을 중고로 사셨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런 스포츠카 중고로 사도 됩니까? 됩니다. 확실히 됩니다. 아니 우리 차주님은 한 대밖에 안 사시고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아 근데 네. 요즘에 차량이 모든 브랜드의 모든 전차종이 네. 퀄리티가 올라갔어요. 아, 차 자체? 차 자체 품질이 올라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 걱정하는 것만큼 네. 차량이 달리다가 고장나서 서버려야 되는 네. 이런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옛날에 제 후배는 360을 타고 갈 때 네. 1탑승 1정비 옛날엔 그랬거든요. 네. 진짜 도로에서 서보기도 하고 네. 그런 분들이 워낙 많았는데 제 생각에 페라리나 한 458 이후부터는 네. 그런 완성도가 점점 많이 올라갔다. 특히나 488부터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내구성? 네, 전혀 문제가 없다. 아 진짜요? 네. 아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네. 스포츠카들은 너무 이게 조지니까 그거는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감독님도 이런 차를 타게 된다 네. 안 조질까요? 네, 조지기만 하고 네. 예방정비라던가 관리는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왜냐 이런 차들은 이제 네. 세컨카로 타시고 돈도 많으시니까 맞아요. 네, 잠깐 밟고 그냥 내깔겨 두고 대신 럭셔리 카들은 뭔가 내 그러니까 차에 탔을 때부터 그 럭셔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가죽 복원부터 또 데일리카로 타니까 네. 여러 가지 관리를 할 텐데 이런 차는 데일리로도 안 타고 네. 조지기만 하고 조지고 나서 방치하기 때문에 네. 좀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무리 중고가 싸더라도.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네. 1년에 한 번씩 그 페라리 같은 경우는 네. 진입 메인터넌스라고 해서 그게 7년간 운영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단순히 엔진오일 갈아주고 뭐 와이퍼 갈아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기본적으로 차량의 모든 성능 점검을 다 해줍니다. 페라리 코리아에서? 네. 그러니까 FNK에서 해주는 거죠. 오. 그래서 매년마다 미리 전화가 와서 네. 탁소 서비스에 해서 네. 차 가져가서 성능 점검 다 해주고 네. 보완해줘야 될 것들 기본적으로 보완을 해주고 혹시라도 수리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 네. 그러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아 그럼 페라리는 중고로 사도 되네. 전혀 문제 없어요. 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중고로 사기로 마음을 먹어. 네. 그러면 그 매물을 볼 때 어떤 거를 유념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일반 딜러분들이 하시는 차량 점검 서비스는 네. 믿지 말고 나만의 네. 점검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곳에 한 군데 알아두면 좋다. 그러면은 중고 매물을 내가 보고 나서 네. 내가 다니는 샵에 가서 네네.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네, 그거는 네. 그쪽 딜러분들도 다 오케이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차량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아, 근데 또 약간 우리 쪽에서 부담스러운 거는 네. 어쨌든 탁송으로 어부바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게 좀 부담스러운데. 그게 왜 부담스러워요? 전혀. 대표님 한 부담스럽죠.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살짝 부담스러웠는데. 아 네네. 아 이런 차를 사면 부담스러우면 안 되는 거였죠. 그거는 어, 전혀 부담스러워. 아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뭐 제가 죄송합니다. 아 예. 그리고 어쨌든 점검은 면밀히 내가 원하는 샵에 가서 받아보고. 네. 그거는 절대 예의가 아닌 게 아니다. 어 기본적인 관례입니다. 어 관례다. 네. 그리고 또 체크해야 될 게? 두 번째는 보증기간이 어느 정도 연장을 해놨느냐. 3년 이상 차량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페라리 같은 경우는 엔진 미션 이런 구동계는 네. 보증을 3년만 해줘요. 3년 네. 네. 근데 3년이 혹시라도 지난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네. 보증이 연장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좀 따져보시는 게 좋다. 그럼 페라리는 최장 몇 년까지 연장이 돼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네. 아마 10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저도 안 해봐서. 그러면 3년 네. 미만인 차를 내가 사서 잘 관리가 됐으면 네네. 내가 직접 연장을 해도 되는 거네? 그렇죠. 연장 비용이 혹시? 이게 페라리는 정책상 네. 8기통, 12기통이 달라요. 금액대가. 8기통 같은 경우는 1년을 하면 뭐 800 몇십만 원 정도 되는데 800 몇십. 예. 2년을 하면 네. 그거를 좀 할인해줘서 1500만 원대. 1500.
이거 부담스러운 거 아니죠? 근데 이게 따져보시면 네, 2년이잖아요. 아니죠. 24개월. 네. 한 달에 60만원, 70만원. 그쵸, 그쵸. 네. 부담, 네, 전혀 부담스러운 게 아닌 거죠, 이게? 그게 왜냐면 미션 한번 나간다. 그쵸. 엔진 한번 나간다. 네. 그런 데미지를 내가 직접 입느니 그런 것들을 좀 예방 그쵸, 주사 차원으로 어. 해놓으시면 네. 좀 더 정신건강에 그쵸, 이득이 그쵸. 된다. 아반떼 한 대를 써서 아. 페라리 쪽에다 갖다 줘라. 이게 부담스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부담스럽다는 말 댓글 달지 마세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페라리 정도 몰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아.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에요. 그냥 한 이틀 정도 내가 조금 힘들게 살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술도 안 드시고 밥도 좀 굶고 알뜰하게 아. 이틀 아. 정도 살고 1500 이틀 아껴서 네. 1500만 원으로 보증 연장 해라. 그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아, 그거를 확인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488 정도만 해도 네. 제 친구 중에 진짜 험하게 타는 친구 있거든요. 이름 얘기해 주십시오. 그분 차 사면 안 되니까 우리 아신 보시는 분들. 창영아 미안해. 아 얘기해도 돼요? 얘기. 그분 이제 못 파는데. 아니 아니요. 그 친구가 오히려 클럽 내에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 이 친구가 얼마 전에 또 296 GTS를 또 출고를 해서. 찬영님. 네. 찬영님 제가 부산에서는 김창영님. 제가 유도는 했지만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두 분이 관계는 알아서 해주시고 요거는 편집을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찬영님 차 부산에서는 네. 그분의 페라리 중고로 떴다 절대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488 스파이던데 488 네, 이 친구가 배기음을 좀 더 아시잖아요. 터보 엔진은 배기음이 좀 잘해요. 아 그렇죠. 488 근데 그거를 좀 더 크게 즐기기 위해서 네. 진짜 1, 2, 3단을 거의 프락스를 밟아요. RPM 야. 레드존까지 그분을 그냥 관짝으로 그냥 들여보내주시네. 근데 그 차가 희한한 게 아직까지 엔진 미션이 멀쩡해요. 한 번도 2만 몇천 킬로를 탔는데 488로 2만 몇천 네. 킬로 탔으면 일반 차들 한 20만 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 10년치를 탄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10년치 탄 거예요. 네. 근데 차가 멀쩡해. 같은 한통속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네. 두 분이 탄.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입차 네. 사도 되지만 점검 네. 꼼꼼히 하고 네. 네. 그리고 꼭 내가 보증이 연장돼 있는지 그 네. 유무 꼭 확인하고 그렇죠. 사라. 그거는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해보면 네. 바로 알려줍니다. 일단 차주님께서는 페라리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거고 네네. 예, 포르쉐나 람보, 맥라렌도 어쨌든 비슷하겠죠? 비슷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무슨 채널이죠? 장 기자님. 장기택 기자님? 우리 형님. 네. 네. 그것도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좋은 차를 사신 건데 네. 점검이 좀 잘 안 돼 있었다 그쵸, 보니까 포르쉐. 그런 폐해가 나왔다. 이 말은 안 하고 싶었는데 우리 죄송합니다. 차주님께서 또 포르쉐 제가 그 영상을 너무 악감정이 있었나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건데 이것도 제가 또 편집을 못 해요. 이렇게 열심히 얘기한 거를 제가 무슨 수로 편집을 합니까? 예의가 아니지. 이왕이면 본인이 한 번 더 꼼꼼하게 예.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페라리도 인증증고차가 있죠? 있죠. 그것도 그냥 사면 안 되고 꼭 내가 꼼꼼히 점검을 해야겠죠? 근데 예. 만약에 FNK에서 그렇게 한다면 예.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컴플레인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차 네. 어떤 차죠? 로마 스파이더입니다. 야 리뷰하러 가시죠. 가시죠. 시동. 약한데요. 약해요?